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승진했어요? 파트장이에요? 아, 승진 아닙니다. 아니요? 그냥 파트장. 네. 네, 우리한테 또 팀장님으로 익숙하니까. 그래. 네. 접시다. 네, 우리 박석중 팀장님과 함께 지지난주에 한번 하다가 시간이 또 부족했고요. 오늘은 최대한 하여튼 팀장님의 그 컨텐츠 내용을 그대로 잘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고 중간중간 혹시 궁금한 게 생기면 여쭤보는 시간 정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러면 어떤 얘기로 좀 저희 시간을 좀 만들어주시나요? 사실 오늘은 조금 용기를 내야 되는 시간인데 용기요? 용기? 네. 사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저번 방송 끝나고 제가 이제 제 인스타랑 텔레그램에 오랜만에 3프로 방송 생방송에 나온다라고 이렇게 날렸다가 네. 방송 끝나고 되게 친한 매니저님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네. 네. 전화가 와서 굳이 네가 가서 종목 이야기까지 할 필요 있냐. 뭐 악플도 되게 많고 네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쏠림 현상들이 나오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큰 그림은 시장에 대한 판단을 네. 개별 종목을 하실 때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서 저때 저런 이야기를 했던 거였구나라고 분명히 느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옷과 석과 명과 암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투자자분들이 훨씬 많아지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런 주식을 사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저희 신한 글로벌 주식전략팀이 현재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나름 제시를 하고 그와 비슷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걸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지를 한번 염탐해 보시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판단을 좀 입혀서 국내나 글로벌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저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녹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군요 오늘. 네네네. 용기가 필요하다니까. 팀장님의 팀 전략을 이제 공개를 해주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걸 네. 이제 우리가 잘 보고 판단하면서 나에게 적용 시킬 것 그리고 뭐 난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네. 저희 해외팀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에 별명이 있어요. 해외 주식팀이 아니라 헤이 주식팀이라고 이야기해요. 헤이? 네. 회의를 많이 해서? 네. 아. 저희가 나름 치열한 고민을 하고 네. 있는 것들이 네.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그래요. 오늘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네네. 시간 되게 빨리 빼야 되겠죠. 좋습니다. 첫 번째는 네. 이게 순환적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왜 이런 중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랑 마지막이 장전이라서 아마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글로벌을 보는 애널리스트가 국내 주식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신흥국 증시를 보고 있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네. 4페이지 저번에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조금 시작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왜 주식이라는 자산을 아직도 매력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크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주가는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곱인데 우호적인 이익의 환경은 뭐 지금 실적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 2, 3년간 이어지는 구간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아마 2023년까지 확장적인 통화정책 옹기를 이어갈 거야. 그럼 이 두 가지 모두가 위를 보고 있는 상황일 거야 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뒤집어버리는 변수가 나오면 추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야. 근데 인플레이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예요. 페드라는 미국의 중앙은행은 PC 물가를 보거든요. 이게 지금 연간 전망치가 한 3.0 정도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시장 전망치가 3% 중반대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 3% 중반대의 전망치도 지금 레인지가 되게 넓어요. 네. 더 낮을 거라는 사람도 있고 훨씬 더 높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시장의 의견이 존재한다는 건 불확실성인데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펜시브한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 그게 물가가 오르는 이유 혹은 물가가 올라서 좋은 자산들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그림을 올해 하반기에는 꼭 포트폴리오 20% 이상을 가져가자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네.
두 번째가 5페이지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림이에요. 저는 이 차트를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기대 수익률 내린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박혀있는 생각들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가져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위험을 관리하고 이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서 종목의 분산들이나 혹은 수익의 실현들이나 손실의 확정들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네. 저희는 그 전략을 되게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네. 5페이지 아래 차트는 일전에도 강조드렸는데 저는 또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4-5% 주가가 흔들릴 때보다 요즘엔 1-2% 주가가 흔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예민해지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큰 조정이나 큰 장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5페이지 아래에 있는 차트인데 경기의 경로와 변동성의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의 경로를 뒤집어 놓은 거죠. 경기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올라오는 구간에서 언제나 시장은 시끄러워요. 근데 올라오는 구간으로 갈수록 지금 경험하셨던 것처럼 변동성의 크기는 과거보다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큰 기대 수익률이나 큰 스윙, 막 트레이딩이라 그러죠. 아, 나는 지금 이제 미국의 코로나 확진된다 그러니까 주식 뺄 거야. 테이퍼링 나오면 주식 뺄 거야. 이런 기회비용도 상당히 높을 거고 네네. 그리고 그 트레이딩을 잘못했을 경우에 기회비용도 되게 높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되게 세밀한 전략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하나 보고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네. 근데 이런 분들이 호가 흔들릴 때 가장 전화가 많이 오세요. 쉽지 않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보는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기대 수익률이나 포트폴리오 전반이 변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지금 시장을 보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 페이지를 보여드렸을 때 기억나요. 정프로님이 이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 잘 모르겠다라는 답답한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지금 시장이 그래요. 이 많은 변수들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바닥에서 주식 지지는 일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올라올 때 불안감이 커져서 따라가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제가 조금 더 복습의 차원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주가의 흐름과 금리의 흐름을 보면 금리는 뭐 지금 1%가 미국 10년물이 깨지는 정도의 그림이 나올 정도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주가는 낮은 금리의 환경 내에서 어닝이 좋다 보니까 나름 겸조함을 지키는 것들이거든요. 어제 미국 증시도 그렇게 사상 최고가 쳤죠 다시. 그렇죠. 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 이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회색이라는 펀더멘탈 그리고 통화와 재정이라는 제가 황금색을 넣었던 이 정책의 환경 네. 그리고 추세를 흔들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큰 흐름을 투자자가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종목을 선정하는 것보다 이 그림이 어떻게 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7, 8월은 네. 위험을 선호했던 시기인가요? 회피했던 시기인가요? 회피.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회색선 때문인 거죠. 코로나의 확산이 경기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는 가운데서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컸던 거죠. 네. 주가를 방어했던 요인은 통화정책 금리 요인이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가의 레인지가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박스권이 만들어졌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7, 8월을 변곡점으로 생각해요. 왜 변곡점으로 생각하냐면 변곡점은 항상 그 이후에 위든 아래든 방향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경로는 7, 8월과 9월과 10월이 확연히 다른 장세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제 회색부터 하나하나 짚어보시면 네. 중요한 그림이 만들어질 텐데 코로나는 저는 9월에 정점을 확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하게? 예상하는 경로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요?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네. 여러 가지 생각을 대입해 볼 수가 있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가 완화돼서 락다운이 다 풀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주가의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의 정점을 확인하고 내려가는 이 꼭지점보다 리오프닝 주식의 주가의 반등의 저점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당연히 빠르겠죠. 여태 네. 3차 확산이 다 그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영국이나 인도가 델타 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된 이후부터 30에서 50일 안에 픽아웃을 보였거든요. 그런 커브의 경로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차이별화는 진행되겠지만 우려의 정점은 9월 내 확인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두 번째가 경기 실적이죠. 경기 실적은 이미 8월에 실적을 기반으로 한 펀더멘탈 변화의 확신감이 되게 커져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내년도 이익 전망치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도 실물 경기가 지금 회복되는 추세의 방향성을 꺼트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제가 주가의 어떤 변곡점, 아 이제 주식이 조금 변해간다라고 느끼는 변곡점을 뭘로 보냐면요. 네. 저는 미국의 재정 정책으로 봐요. 많은 분들이 재정에 대해서 큰 의미를 안 두시는데요. 재정 정책은 경기에 대한 지속성과 주식 시장의 스타일을 바꾸고 금리의 방향성까지도 바꿀 수 있는 아주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에요. 근데 미국의 재정 정책이 언제 될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네. 지금 포류하고 있는 미국의 재정 정책은 저는 9월 10월을 기점으로 이제 내년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그림과 실질적인 재정 확장의 명분들이 저는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지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7, 8월과 9, 10월은 시장의 컬러가 완벽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래요. 보는 거죠. 그리고 연말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이 하나하나의 경로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업종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경기 좋아지고 재정정책 나오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이제 상식적인 장으로 가야 돼요.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나면 이제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실적 장세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지금 장은 올라오는 경기만큼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시속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연말에 되면 상식적인 관점에 성장과 금리에 어떤 그 올해 연초에 3월 달에 장기물 금리 올라가듯이 성장과 금리의 이런 시속 게임이 다시 진행되면서 업종별 차별화가 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은 네. 제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다 맞을지 몰라요. 네. 저도 이렇게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시장을 지금 이제 당구를 치면 나미를 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다 맞춰 나가야 되는 건데 네. 오랜만에 들어본 용어네 나미.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깻잎 한 장. 이제 봐야 되는 변수들이 많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 여기에 대한 공부와 대비를 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겪는 거랑 아닌 거랑은 체감상 엄청 큰 그래요. 변화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잘 따라가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 체크해야 될 변수가 더 많아졌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원래부터 있었던 변수들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는 천 가지 만 가지가 있지만 네. 추세를 결정하는 변수는 기업이든 주가든 저는 세 가지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추세를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도 모르고 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하루 걸러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지는 그림일 거라고 보고 네. 여기에 대한 분기 정도의 그림인데 이걸 좀 이해해보시고 같이 고민해보십자 그래. 하는 이야기를 또 강조드리는 거죠. 그런 배경 아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제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첫 페이지에 보니까 성장주 따라가야 하나 이렇게 타이틀이 잡혀 있네요. 맞아요. 스타일의 변화들이 엄청 가파르죠. 어떤 때는 성장주 좋았다가 미국은 어제 또 리오프닝 주식이 엄청 튀었어요. 그렇죠. 네. 부스트샷 맞을 거라는 이야기 때문에 튄 것 네. 같은데 네. 어찌됐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들인데 여태는 뭐가 좋았냐면 쉽게 납득이 안 되지만 성장주가 좋긴 좋았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좋았죠. 한국도 카카오 네이버가 주가가 네. 되게 강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가냐 이걸 따라가야 되냐 라는 생각을 지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그림인데 7페이지 좌측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저는 기술적 데이터를 되게 의미 있게 봐요. 그러니까 기술적 데이터라는 게 과거 경험으로 나오는 추세거든요. 이게 이렇게 일요일 방송이면 이렇게 줌을 해주던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데 7페이지 좌측이 뭐냐면 네? 성장주와 민감주 혹은 가치주의 상대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표준 편차 마이너스 1, 2를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두고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건데 이게 에이 그럼 이번에 또 반복될 수 있겠어?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성장주의 상대 강세가 역사적인 변곡점에 위치한 마이너스 2 구간까지 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성장주가 더 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더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강력한 something special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금리가 여기서 훨씬 더 빠지거나 저금리 기조가 아주 장기화될 거예요. 네. 그리고 성장주의 얘기 민감주를 훨씬 뛰어넘을 거다. 아직도 밸류의 부담이 크지 않아.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의 하방이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 거고 맨 우측 끝에 보면 주가와 이익은 그럼 비슷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실적이 나온 것들 중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민감주들의 이익이 생각보다 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민감주는 지금 이익만큼도 주가가 못 올라서 밸류가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 상황에서 성장주가 더 간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의 컬러는 다음 달부터 변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 좋으냐? 되게 이분법적으로 물어보세요. 매니저분들 만나는 분들마다 뭐 다는 아니지만 지금은 성장주 사야 돼요? 가치주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네, 이런 질문이 되게 낯설거든요. 예전에는 박 의원은 어떤 테마를 좋게 봐? 어느 컬러로 시장의 스토리를 만들고 있어라는 질문을 하는데 요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진짜 무의미해 보이는 질문이라는 걸 제가 이제 차트로 보여드리면 8페이지 보면 네. 되게 복잡한데 전통 기준에 성장과 물가를 기준으로 업종을 딱 나눠보면요. 긱스에서 남색이라는 애들이 경기에 민감한 애들이고 그리고 노란색이라는 애들이 성장 그로스 스탁들이고 회색이 디펜시브한 방어주들이에요. 그럼 얘들이 정말 지금의 세상에도 성장주가 성장이 높고 그리고 가치주가 밸류가 낮고 그리고 방어주가 퀄리티가 있고 배당이 많고 그러냐라고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밑에 이제 우측부터 성장성에서 보면 지금 성장이 가장 강한 애들은 경기소비재 뭐 이런 애들이랑 부동산 산업재 금융 이런 애들이 지금 내년까지도 성장률이 뭐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일전에 워낙에 이익에 대한 충격이 컸고 네. 남들 올라올 때 못 올라왔던 업종들이기 때문에 네. 내년까지 이익에서 보면 얘들이 성장이 더 큰 거죠. EPS 그로스 말씀하시죠.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주당 이익이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네. 그리고 가치주 제일 우측 아래를 보면 그렇다고 성장주가 밸류가 비싸고 방어주가 밸류가 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하나의 컬러를 두기보다는 적절한 균형과 배분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린 건 이제 성장주 혼자 좋은 장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그림에서 발바닥에서 주식을 살 수 없으니 지금부터 저희는 포지션의 변화를 깨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민감주 내에서는 에너지 산업재 은행이라는 자산을 좋게 보고요.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네. 조금 더 엣지를 가지고 지금 플레이를 한다면 저희는 지금 빅테크 기업을 정말 장기적으로 낚아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하고 저희가 사나가고 있는 건 리오프닝 주식. 리오프닝. 네. 그때도 한국의 리오프닝 주식이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훨씬 더 선진국의 리오프닝 주식이 주가도 이익도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희는 이걸 이제 포지션을 변해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10페이지 가운데 차트 때문에 이연 수요가 가장 많은 산업, 그러니까 눌려있던 억눌려있던 소비들이 가장 분출되는 걸 전 레저라고 봐요. 레저? 네. 왜냐하면 못 갔던 욕구들을 여기에 저는 장기간 풀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겠죠. 그게 순차적으로 뭐 국내 쪽에서 글로벌 쪽에서 혹은 이런 확산되는 기조를 갈 텐데 가운데 네. 차트를 보시면 매출인데요. 미국 기준입니다. 카지노, 게임, 호텔, 리조트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올해 그로스보다 내년의 성장이 레벨대에서 훨씬 더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달라요. 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는 고령층의 100% 정도의 접종을 완료하고 네. 2차 코로나 백신까지 맞은 인구가 60%가 넘는 선진국들은 지금 경제 봉쇄를 하지 않아요. 논쟁은 마스크 정도 거리겠죠. 네네네. 그러면 리오프닝 주식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 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는 빠졌다는 거죠. 트레이딩이든 장기 보유의 전략이든 저는 8월을 매수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리오프닝이 뭐 카지노 게임, 호텔, 리조트, 레스토랑, 항공 뭐 이런 건 거죠? 딱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비중을 지금도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쪽인 거죠. 그리고 올해 남은 그로스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네네. 근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성장
혹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중기적인 성장을 뽑는 애들을 봐야 되는데 재정과 결부해서 정책과 결부해서 저희는 그린테마 되게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최원성 연구원이나 함영도 연구원도 제가 이렇게 모셔와서 제발 좀 이야기 좀 해라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왜 섞이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쪽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투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부분은 아직도 기억나요. 코로나의 저점에 유가가 마이너스를 가는 구간에서 제가 비중을 늘리자고 용기 있게 이야기했던 업종이고 그리고 그 테마들이 사실 최근에 몇 달 동안 주가가 빠지고 다시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네? 산업은 이런 성장을 합니다. 이런 성장을 하는데 주가는 2, 3분 응선을 넘어갈 때 가장 큰 상승의 탄력을 가져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8분 응선이 남은 이 시점의 성장을 여기서 다 반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작은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속락하고 다시 그 추세를 올려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그럴 거라고 봐요. 이렇게 올라갔던 주식이 빠지고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되게 큰 차별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함영도 연구원이나 최원성 연구원한테 제가 요즘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게 지금부터는 세밀한 어떤 종목을 걸러주는 능력이 중요해요. 우리는 ETF를 절반을 가져가지만 네? 우리 엣지는 너네들에서 나오는 거야라고 제가 항상 고마워하는 동생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저랑 의견이 맞는 건 탄소 중립. 이게 가장 현실성 높고 어닝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이고 태양광이 지금 새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어떤 레벨의 높낮이를 무게중심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성장이라는 그로스를 보거든요. 네. 수소가 그로스가 좀 높은 산업이에요. 수소. 워낙에 기저가 낮다 보니까. 그렇죠. 없던 데서 출발하니까. 네. 그래서 2, 3분 응선에 가는 게 수소라는 거죠? 맞아요. 태양광은 이제 선별화 작업을 하는 맞아요. 거고. 그러니까 태양광을 조금 좋게 보는 건 뭐냐면 태양광을 눌렀었던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게 되게 복잡한 게 뭐냐면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산업들이 지금 주가가 헤매고 있냐면 미국이 성장을 끌고 가는데 미국이 보급을 높이면 유럽과 중국이 돈을 버는 구도예요. 태양광, 수소, 심지어는 풍력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 이 폴리를 제작하고 모듈을 만드는 애들이 어닝이 작살나고 불확실성이 써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그림이라고 전 봐요. 아직까지 규제를 저렇게 심화하는데 전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옷가석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전략은 올해부터는 이미 그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신재생 ETF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이고 그래도 저희는 유지합니다. 추세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개별 업종들의 테마들을 좀 세부적으로 기업으로 접근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쪽 부분에서 저희의 목소리들이 조금 더 실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내도 같은 그림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IT 업종들인데 이게 다 똑같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우려가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생각은 네. 좀 다르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IT, 뭐냐면 반도체 포함이죠. 네. 네. 수요의 정점 네? 여기도 피가 오시네요. 그런 부분이.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글로벌 IT 지출은 작년에는 민간이었다면 올해는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그림이죠. 뭐 클라우드를 비롯한 기업의 전자 설비들에 대한 이야기나 전반적인 캐펙스가 네. 되게 늘어나는 수요가 올해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내년에 그로스가 만큼 못 만들어내겠지만 올해 그로스가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금부터 안 팔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전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PC도. 근데 그 레벨대가 낮지 않은 그림이고요. 가운데 차트 한번 보실래요? 이게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예요. 21년부터 24년까지는 출하량의 레벨대가 급격히 늘어나는 구간인데 저는 구조적인 변화가 훨씬 더 재밌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우측 차트가 지금 주가의 흐름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태는 꿈이 있는 주식들이 좋았어요. 반도체도 성장에 대한 레인지를 더 넓혀갈 수 있는 애들이 재밌었죠. 메모리 반도체가 그걸 못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C페이지 우측에 최근 1월부터 연초 이후에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저점을 0, 고점을 100으로 놓고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어떤 주식들을 지금은 마이크론이네. 전반적으로 키높이를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요. 근데 전 그게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건 어렵다고 보긴 하지만 지금은 주가의 바닥 정도는 확인한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키높이의 과정이다. 그렇죠. 맞추기. 그리고 네. 그래서 순환적인 관점의 변화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저희는 어떤 주식들 좋게 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애플과 애플의 밸류체인들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3페이지 좌측에 저는 800달러 이상의 하이엔드 스마트폰이 앞으로 훨씬 더 잘 팔릴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도 그렇지만 노출도가 높아진 IT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퀄리티에 대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애플이 MS가 저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애플은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삼성전자의 폴드볼이나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설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고 주가가 지금 이걸 해먹고 있는 건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걸 IT 쪽에선 되게 큰 위험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 만드는 거 삼성 같은 애들 세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부터 이제 뭘 만들어내는데 네?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근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트 업체 같은 경우는 이걸 다 받아줘야 돼요. 가격을? 네. 전이 받는 거냐? 그렇죠. 지금 자동차가 딱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누굴 사야 될까요? 전 얘 사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게 아직도 확정적 성장으로 보는 게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비메모리를 가장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메모리를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사실 이걸 저희가 보고서를 내고 한 달 정도 만에 관련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더 사자는 이야기를 하기가 부담스럽긴 한데 저는 아직도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주식들이 그 밑에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애들일 거라고 보고 있는 뭐 거죠. ASML이 이런 것들이군요. 그렇죠. 엔비디아, 네. 애플, 램리서치 이런 것들. 네. NXP도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퀄리티라는 단어가 네. 투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되게 막연하죠. 성장이 좋아도 퀄리티 엣지가 있어 보이는 거고. 네. 네. 근데 이제 퀄리티라는 거는 이럴 때 나와요. 지금 어떤 양상이냐면 순환매 양상이거든요. 순환매의 정의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순환매가 나올 때는 들어오는 수급보다 나가는 수급이 많을 때예요. 네, 네, 네. 수급의 유입이 없을 때죠. 그러면 얘가 순환매로 올라가면 뭘 팔아야 되죠. 그렇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스윙을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그래도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레인지가 우상향하는 애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성장성보다는 기업의 확고한 업계 지배력이나 그런 것들이 마진으로 드러나서 ROE라는 걸 네. 자기자본 수익률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의 퀄리티의 기준을 조금 다르게 정의했어요.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퀄리티의 정의는 지속성장해야 된다. 지속성장. 근데 이 지속성장은 예측 가능한 성장이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세트 업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업계에서 확연한 지위로 마진을 관리할 수 있는 애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 성장보다는 이제 내년도 성장을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의미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14페이지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14페이지가 네. 엄청 복잡한 차트인데 이게 뭐냐면 가로축에는 올해 하반기 성장, 세로축에는 내년도 성장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요 가운데 선을 하나 그어서 이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애들이 내년도 성장 모멘텀이 더 큰 거죠. 아. 내년에 좋을 만한 애들을 지금 보는 시점이에요. 이제 미디어 엔터 자동차 유통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최근 얘들의 3개월 이익 변화율까지 높은 애들 자체가 네. 되게 매력적인 애들이겠죠. 네. 저는 자동차 같은 애들 되게 좋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안 가요. 네, 그렇죠. 근데 내년도 실적을 봐야 되는 구간에 오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아쉬워요. 현대차랑 삼성전자는 네? 3, 4월에 시세를 크게 뿜어야 되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시세를 뿜으려면 이게 좋아 보이고 변화되는 그림에서 사줄 수 있는 수급의 주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외국인이 한국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들이죠. 그때가 자리가 네, 그게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는 건 이 자동차나 미디어 엔터 유통 에너지 이쪽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게 시총이 그렇게 큰 업종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좀 새롭게 볼 만한 애들이고 빅테크도 저는 되게 엣지 있는 퀄리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측 가능한 성장이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고 있는 거고 네. 15페이지 우측 차트 한번 보시길래 이게
MSCI US와 펀드 기업들의 수익성의 차이예요. 네. 확고하죠. 이런 애들 자체가 우리가 뭐 중기적인 판단을 한다 그러면 가져갈 만하죠. 저는 솔직히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저 페이스북 엄청 좋아합니다. 페이스북을 왜 좋아하냐면 메타? 네. 그렇죠. 저는 메타버스 수혜주로 페이스북을 보고 있어요. 보통 매출액에서 10% 정도, 아까 뭐 하이자 앤센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런 애들이 매출에서 10% 정도 R&D 투자하거든요. 네. 페이스북은 M&A까지 더하면 매출의 한 20, 30%를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중 7알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보는 그림은 아직 회사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 이제 뭐 네. 글이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업체가 아니라 내 공간을 공유하고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있는 네. 하드웨어 플랫폼이나 고객 기반을 확보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좋은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 네. 이야기 좀 드릴게요. 그 중국 가기 전에 혹시 아까 그 내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이 있는 그 중에 뭐 미디어 엔터 자동차 뭐 반도체 등등이 있었다가 유통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유통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 움직임 대신 유통들이 막 움직여줘서 올해 작년 엄청나게 화량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점점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유통은 이제 성장하고는 거리가 약간 좀 멀어지는 건 아닙니까 혹시? 뭐 사실 유통이. 네. 기저 효과의 베이스에서 공급 불균형 때문에 그러니까 유통 업체에다가 우리나라처럼 네네. 이마트 뭐 이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미국 기준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좀 차별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네. 소비에 대한 그림까지 같이 엮여서 말씀을 드리면 소비 정점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본격적으로 미국 소비가 좋아지는 구간은 올해 하반기 연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쇼핑 시즌이나 같이 움직이는데 온오프 다 합친 거야 지금 얘기. 맞아요. 온오프라인이 다 합쳐서 들어가는 네. 거기 때문에 그 네네네. 그림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중국. 중국은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에 네. 중국에 대해서 악감정이 많으신 고령층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희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식에서 수익률을 거둬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중국을 그렇게 바라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장을 하는 나라에서 그 투자계를 안 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중국에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중국이 온고잉이라 그러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영업을 할지도 지금 의심스러운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 중국은 정책의 기조를 갖다 놓고 5년, 10년에 대한 큰 그로스를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에 3% 성장했다면 중국은 7% 성장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5%, 6% 성장하면 GDP의 2배이기 때문에 성장 산업이에요. 중국은 6% 성장하면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성장을 깎아먹는 산업이 되는 산업. 거예요. 중국은 15%, 20% 연한산으로 3년 정도는 성장해야 아 그래도 너는 성장해서 어디 가서 방구라도 끼는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성장률의 5배를 넘게 기업이 아니라 산업이 성장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투자 기회를 안 본다고요. 좀 그게 더 잘못된 판단인 거죠. 정치색은 사람들이랑 평화와 자유와 우리의 삶을 논할 때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식쟁이는 조금 냉정하고 드라이하게 이걸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중국이 지금 어떠냐면 중국 테크 기업들 작살났다 그러는데 16페이지 좌측 차트 한번 보실래요? 네. 지금 차이넥스트는 신고가예요. 저희의 중국 포트의 수익률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제일 좋아요. 네. 그 최원성 연구원 요즘에 작두 타고 막 날아다니면서 종목을 찍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네네. 우측에 보시면 지금 1년 동안 이건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네. 주가의 위치거든요. 되는 놈만 되고 안 되는 놈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본토 기준인 거예요. 신재생이군요. 신재생. 정부가 끌고 가는 산업들과 그러네. 정부가 누르고 있는 산업들이 와. 확연한 차이를 나고 있는 거죠. 야, 빵이 빅테크고 백이 신재생이야. 그렇죠. 정부지 정부 이게. 네. 근데 중국은 이렇게 투자하셔야 돼요. 네. 중국 특집을 제가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중국 열심히 안 봐서 다음 주 콜? 네. 이제 안 넘어갑니다. 그 중국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장기 투자하면 안 돼. 두 번째 지수 투자는 좋지도 않아. 중국은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네.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뭐 사야 되고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되지?
중국은 지금 저는 이런 그림이라고 봐요. 뭐 첫 번째로 17페이지 좌측 그림인데 네. 중국은 글로벌 경기로 계속해서 디커플링 되고 있어요. 중국. 네. 네. 이게 경기 모멘텀을 나타내는 이야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지는 구간에서 중국은 경기 바닥을 자꾸 올라왔고 네. 이제 다 좋아지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구간부터 중국의 경기 모멘텀은 깨져서 지금 마이너스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그 답을 저는 17페이지 우측 두 가지 차트에서 찾은 거예요. 쌍순환 전략은 내수 중심입니까? 수출 중심입니까? 내수. 그렇죠. 근데 지금 차트를 보세요. 내수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과거 레인지를 이탈해서 하회하고 있고 오, 그러네요. 수출은 지붕 뚫고 하이킥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지금 중국이? 네. 아 그래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자, 좀 뒤에 거 못하더라도 요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죠? 부채, 과잉, 과열 뭐 이런 문제잖아요. 이거를 해소하려면 내수에 큰 다운사이징이 생기죠. 경기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죠. 구조조정을 하는 거 한계 기업을 철폐시키는 건데 그거는 상업은행이 떠안아대는 위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해소하는 자리는 어딜까요? 수출. 수출이 강한 구간이에요. 언제가 있었죠? 2016년도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 구조조정과 한계 기업들 철폐, 환경 규제 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죠. 2016년도에 우리나라 포스코, 롯데케미칼, 중국이 구조조정하는데 미국 중심으로 경기가 올라오니까 시가총액 두세 배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과 유사한 지금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이 그림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올해 중국이 지금 기조 변화가 나올 거예요. 내수의 안정화에 대한 정책 기조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출에 대한 부분은 더 큰 업사이드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변곡점을 저는 올해 10월로 봐요. 10월이 중국은 정부가 정책을 내지 않아요. 일당 체제잖아요. 네. 당이 정책 노선을 결정하고 그걸 이제 발표하는 게 전인데요. 그죠? 근데 2월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10월부터 경기에 대한 안정화 노선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중국을 또 좋게 봐. 아니요.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뭘 사야 되는 구간에 아이디어를 이야기 했어, 드리는 거. 보니까. 네? 예. 아니 많아요. 예. 제 중국반에. 저는 중국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나쁘게 이야기하려면 2박 3일 동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게 그거예요. 넌 그럼 뭘 따라갈래? 14차 5개년 기획의 시작은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라고 생각해요. 근데 5개년 기획에 나왔던 정책 목표치는 거의 대부분 98% 도달을 하는데 네.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업사이드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지? 그게 이제 좌측에 저희가 5개년 기획에 있는 산업들의 향후 3, 4년의 성장률인데 이거 다 제가 봤을 땐 마사지예요. 이거 못 믿겠어요. 하지만 레벨의 차이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네. 숫자를 정확하게 믿는 게 네. 아니라. 그리고 우측에 아까 제가 봤던 그림 내에서 그러면 넌 지금 뭘 좋게 볼래? 저는 여기에 소비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알리바바 바이두가 아니라 이런 애들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로컬에. 오.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는 아직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네. 네. 저는 2분기 실적 확인하고 조정 이후에 자리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와 관련된 애들이 꺼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장기 성장으로 본다면 되게 괜찮은 구간이 올해 하반기 나올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반도체랑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포트를 가져가고 있어요. 전기차를 그렇게 못 가져간 게 조금 아쉬운데 이 포지션을 이쪽으로 내수랑 빅테크와 관련된 파생산업들의 저는 조이를 좀 비중을 늘리려는 전략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별 우선순위는 대부분 요 정도 순위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미국이 부스트샷을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화항체라는 게 맞으면 항체 형성에 대한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네. 신흥국은 생각보다 경제가 정상화돼서 돌아가는 시간에 대한 궤적과 선진국 간의 차이를 좀 보일 것 같아요. 그게 한국이 답답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네. 선진국이 좋아서 한국의 수출이 견조하겠지만 신흥국으로의 자금이 들어오기가 단기간 내에 소원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답답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관점의 변화들을 조금 봐보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좋게 보는 업종들을 적어놓은 거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참고만 하라고. 아, 네. 이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건 IT 쪽에서는 압축이에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쪽에서는 저희가 좋아하는 주식들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는 최근에 비중을 줄여서 소비재 쪽이나 ETF 쪽에서 리오프닝 주식들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요.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세 가지를 만드는데 비중까지는 오픈해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이제 넣고 있는 걸 어제 중심으로 넣고 있는데 제일 위에 제가 그래서 한 줄 넣었죠. 리오프닝에 대한 비중이 제일 많네요. 가장 많아요. 근데 이건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에서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재 투자에 대한 관점의 그림은 저희는 안 지우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뭐 IT 하드웨어나 탄소 중립은 비슷한 그림이고 빅테크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림이 이걸로 가는 거고 그리고 개별 종목과 ETF에 대한 적절한 조합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못 가져가죠. 금액이 크지 않은 이상. 네. 근데 이걸 그대로 참고하라는 게 아니라 내 포트가 너무 한 가지 방향성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랑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테마나 스타일 전략 내서 내가 참고해봐서 국내에 적용하거나 혹은 글로벌 관점에서 어떤 적절한 배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림 그래서 호흡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림으로 좀 결부시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네. 이걸 이렇게 저희가 일부러 오픈을 한 겁니다. 오디오 듣는 분들 위해서 제가 몇 개만 그냥 여러분 아실만한 회사들만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좀 더 많긴 할 텐데 뭐 예를 들면 애플 엔비디아, NXP 반도체, 뭐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비자,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샌즈, 노르웨이안 크루즈, BP, GE,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등등이 있고요. 중국에는 뭐 메이디그룹이라는 게 메이디그룹이 그 메이투안 디엠핑 뭐 거긴가요? 다른 가전이랑 로봇을 하는 회사. 메이디그룹 그리고 뭐 중국석화, 항서제약, 윤기실리콘, 바오펑에너지 그리고 ETF로도 뭐 글로벌 모빌리티. 이건 꼭 자료를 보셔야 돼. 줄인 것도 있으니까. 맞아요. 동그라미 가로 친 게 줄인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3개월 최근에 주가 수익률 정도. 비중은 제가 따로 오픈을 안 쓰셨고 그냥 갖고 계신 종목들. 주가. 이거는 네.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시점마다 다르니까. 리오프닝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어제 다 올라와 버렸으니까 그거는 그냥 저희가 이제 외부에 제출하는 용으로 쓰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빅테크 4%인데 대부분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이게 빅테크. 네. 페이스북 남기고 팔았구나. 찍지 않겠습니다. 빨라요. 네. 뭐 자, 그래서 거의 매일 바뀌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지금 뭐가 좋아보다는 아 저런 생각들을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고 뭐 그 이후에도 저희가 데일리를 통해서 이걸 데이 계속 오픈하거든요. 저의 텔레그램에 들어가시면 매일 아침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돼요. 이제 10분 남았는데 네. 요걸로 넘어갈까요? 한국 주식을 낙관하는 이유. 큰 그림이고 제외하고. 한국으로 네. 넘어갈까요? 네. 그렇죠. 10분인데 그 앞에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예, 네. 알겠습니다. 한국을 네.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이게 좀 이어지는 그림이었는데, 큰 그림을 말씀드렸던 건 제가 요즘에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애널리스트한테도 세상의 미래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 산업을 CEO만큼 알진 못하지만 매일매일 자산 가격을 기반으로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큰 미래는 코로나라는 시점 이전에도 이미 글로벌 패러다임이나 밸류체인이라고 그러죠. 산업의 체인들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네. 코로나가 나오고 발생하고 그 이후에 아주 큰 변화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의 질서들이나 공급망이나 문화의 패턴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강의를 하러 많이 다녔었는데 제가 강조드렸던 게 그거예요. 지난 20년과 다른 투자의 사이클이 나올 것 같다. 그게 이제 달러의 패권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이 생산하고 한국, 일본, 대만이 중간재를 납품하고 미국이 기술을 갖는 이런 아이폰의 생태계가 이제 무너질 거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유럽이 지네가 생산 체인을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는 산업으로 넘어가고 그 수단으로 신흥국에서 제조업을 뺏어오기 위해서 그린이라는 아주 강력한 규제 정책이 넘어가고 있는 거다. 그 안에서 어떤 그림이 이어질까를 제가 파트 2에서 적은 거라서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그 안에서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라는 고민인 거죠. 요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거 진짜 재밌는 건데. 5대 그룹 포트폴리오 변화 코스피. 네. 31페이지를 보시면 네. 이거 진짜 재밌어요. 대한민국 코스피를 정의하는 기준이 저는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네.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16년까지 대한민국은 차이나 프락시였어요. 프락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대체 시장이었죠. 그렇죠. 근데 딱 12년까지를 기준으로 2012년까지는 중국이 좋아지는 게 한국의 큰 낙수 효과였죠. 중국이 고성장을 했고 우리는 거기에 큰 중간재를 팔았었고 심지어는 이후 3-4년의 마지막 사이클에는 소비재의 큰 성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2016년부터 두 가지가 만들어져요. 차이나 캐치업. 중국이 우리 산업들을 이제 넘보기 시작하고 경쟁의 구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소비재들의 발목이 잡히기 시작했고 각가지 규제들로 인해서 중국 불확실성이 커서 12년부터 16년까지는 차이나 프락시가 한국에게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던 것들이죠. 그리고 재밌는 건 2018년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2018년부터 대한민국을 차이나 프락시로 안 보고 그냥 퓨어한 반도체 국가로 보는 거죠. 한국의 외국인 수급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던 게 삼성전자 EPS 주정치 네, 변화였어요. 네. 근데 저는 2020년에 대한민국이 또 변했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또 변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렇게 보냐면 네. 2016년도 요때쯤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5대 그룹사들 그리고 뭐 나머지 중견기업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의 회장님들이 다 바뀌었죠. 그렇죠. 오너가 교체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오너의 교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12년부터 대한민국은 역동성이라고는 없었거든요. 투자의 사이클로 보면 이따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그 새로운 오너들 삼성, 현대, LG, SK, 하나 여기에 저는 두산이랑 효성도 넣고 싶은데 새로운 오너들이 이야기하는 사업의 포트폴리오의 투자가 2020년에 대박을 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검증을 해야 돼요. 일시적인 요인인지 지속가능한 변화인지를 봐야 네네.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지속가능한 변화일 가능성이 전 되게 높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글로벌 이 투자 사이클에 대한민국은 중간재를 납품하는 나라인데 투자 사이클의 핵심에서 투자를 하는 애들보다는 중간재들이 훨씬 더 큰 성장을 하는데 저는 한미정상회담이나 한중 고위급회담에서 수혜주를 찾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게 새로운 거죠. 미국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성장산업에 한국을 핵심 밸류체인 중간재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네. 이거는 한국에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구도가 이렇게 변한 건 우리나라 5대 혹은 몇 개의 중견 대기업들의 성장 구도의 변화의 결심이 산업의 구도로 간 것들이고 저는 네. 5대 그룹들의 성장의 전략의 변화들이 너무나 흥미롭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냥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건데 네.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잖아요. 네. 예전에는 왜 테마를 낼 때 한국을 넣고 싶은 기업이 별로 없었어요. 삼성전자 살 바엔 마이크론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는 테마에 넣고 싶은 한국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게 이 변화들인데 이게 지속 가능한 그림으로 가는 검증의 과정이라고 보죠. 네. 근데 그러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34페이지 우측에 이 일들이 변화돼야 돼요. 이게 캐펙스가 얼마나 지지부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 10년에서 그려놓은 거예요. 네. 근데 좌측에 보는 것처럼 한국의 현금 흐름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35페이지 좌측 차트를 저랑 같이 보시면 프리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현금 흐름과 설비 투자는 선후행의 관계를 가집니다. 그걸 제가 화살표로 표현했는데 돈을 벌면 설비 투자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현금 흐름은 악화되고 그렇죠. 이 개선되는 그림인데 예. 지금은 한국의 현금 흐름이 역대급 하이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 와서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철강업은 올해 1분기 이익만으로 역대 최대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 투자의 방향성을 글로벌과 같이 본다는 거죠. 보시면 가운데가 네? 주식시장에서의 전망치예요. 그리고 우측은
투자에 관련된 미국, 독일, 일본의 수주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후행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 동행해서 움직이는 그림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답답함과 기대가 지금 상존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저는 우리나라 5대 그룹들이 새롭게 나타내고 있는 전략의 포지션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멀티플, 밸류에이션에 적용을 하려면 이 투자의 확대가 글로벌 점유율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걸 보장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식시장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가운데서 넌 뭘 좋게 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이제 팀이 완성이 됐어요. 저희 노동길 위원이라고 국내 전략을 오셨죠. 보시는 분을 드디어 모셔왔거든요. NH에서 오셨죠. 네, 맞아요. 한번 출연을 제가 한번 자리를 또 만들어 볼 텐데 국내 주식을 워낙에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근데 네. 그쪽 그 노동기월도 저희 파트에 같이 있는데 같이 고민을 해서 이제 업종들을 보고 있는 거나 최근에 좀 변화가 있긴 한데 그냥 구조적인 관점에서 저는 IT 하드웨어 전반의 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IT 하드웨어가 중소형주들이나 대형주들이 참 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오를 때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 지금 계속 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새로운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전기차랑 비슷한 구간에 올해 하반기에 투자 집행과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전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자, 삼성전자. 아, 사실 저는 전자의 밸류체인보다는 애플의 밸류체인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IT 하드웨어의 하이엔드화가 된다. 스마트폰이 하이엔드급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애플이 넘어가서 삼성이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IT 미들캡들 지금은 애플 밸류체인 있는 애들 좋잖아요. 근데 뻗어나갈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 다 안 사고 있는 상황이고라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건드려주면 툭툭 올라갈 수 있는 그림 자체가 연출될 여력이 좀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산업재는 좀 조선기계 건설 여전히 좋게 봐요. 특히 조선은 항공이랑 같은 산업으로 보고 있는 거고 네. 제가 아까 인프라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인프라 이야기가 나왔던 구간이 지금 일본, 중국, 유럽,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동반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이 10월, 12월 그 사이가 될 텐데 네. 새롭게 볼 만한 애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나라 유형의 소비재보다는 저번에도 제가 1년 전에 미 대선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미디어 엔터 콘텐츠들이 저는 훨씬 매력적인 것 같아요. 유형의 소비재의 시가총액을 저는 올해 안에 뛰어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식이에요. 네네. 아까 글로벌에서도 미디어 엔터가 올해보다 내년 성장이 되게 컸었잖아요.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애들인데 온라인 쪽으로 보고 있어서 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 어제도 되게 많이 튀긴 하던데 저는 구조적인 성장은 3-4개월의 추세로 시세가 마무리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 산업을 한국에선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오늘의 시간을 그래도 비슷하게 마쳤네요. 요약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많이 하고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심은 통할 거라고 항상 믿고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답이 없는 시장에서 마른 행주를 짜내는 마음으로 종목을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네. 시장에 대해서 예측가가 되진 못하지만 네. 큰 흐름을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들이랑 방법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 안에서 투자의 테마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요 리포트는 제가 시간 관계상 한 10페이지 이상 점프업을 했으니까 요 방송 끝나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보시면 또 저거 하시니까 방송 끝나고 저희 그 페이지 2 앱에 가시면 중간쯤에 신의 자료실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미 올려놨을 거예요.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요. 항상 방송 중 그 파트장 나오면 저희 그 앱 가입자가 한 2,000명씩 늘어요. 네. 제가 사실 그 맛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 네, 하신 거예요. 신한금융 투자의 박석중 파트장님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